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오늘 오십니까? 조금만 목소리. 우리가 투병 생활에서 이겨내면 투병도 전쟁입니다. 사실 전쟁 치고는 제일 심각한 전쟁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근데 이 전쟁인데 전쟁에 이게 되면 이 손자병법에 뭐를 알고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적을 알고 알면 액정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투병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암이다, 당뇨다 그게 뭔지 모르고 투병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점 100개. 우리가 투병을 하는 건 병이 뭔지 왜 생겼는지 이런 걸 알고 투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병이 우리 몸에 병이 생긴다는 말이 뭐냐? 이것부터 조금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사람의 몸에 병이 난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뭔데? 세포. 이 세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포가 작동을 하는데 그 세포는 컴퓨터처럼 그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이면 세포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으면 세포의 작동은 완전히 비정상적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망가져서 변질되면 암세포처럼 완전히 엉뚱한 세포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유방암이 생기고 간암이 생기면 그것은 여러분의 정상적이던 간세포가 혹은 유방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질되고 그 이유는 그 세포들 속에 입력되어 있던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것으로 완전히 변질된 세포로 변해버린 것이 암세포입니다. 그 프로그램,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일명 DNA라고 부릅니다. 유전자를 왜 DNA라고 부릅니다? 그걸 조금 알아봐야 합니다. 그걸 알아보려면 우리가 유전자의 구조를 조금 배워야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이 질병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를 알기 위해서 유전자 구조를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세포라고 했는데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됩니다. 아, 어저께로 끝났어요. 약간. 세포는 이렇게 생긴 지들이 온다고 싶어요. 화면이 좀. 네. 자, 이 세포막이고, 이 세포 안에 이런 세포 핵이에요. 이 핵은 구멍이 빵빵 뚫린 구멍풍선처럼 생겼는데, 이걸 가위로 잘라서 열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실뭉치가. 실뭉치죠. 이게 실이고 실뭉치가 보이는데 이 실뭉치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조합이 당연한 염색체. 자, 왜 이름이 염색체일까요? 그것은 저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염색체라고 이름 붙인 거를 아직도 우리 과학자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포를 염미병을
그때 경비병도 참 부식경비병이라서 뭔가 구조를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세포를 경비병을 다 보니까 뭔가 덩어리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유전자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희미하게 타나 뭐해서 세포를 염색을 해보자. 그랬더니 저게 염색이 제일 진하게 돼서 염색처럼 참 시시한 일이 그 이름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염색처는 알고 보니까 무슨 뭉치예요? 실뭉치예요. 그런데 저 실이 유전자. 저 실이. 네. 그러니까 염색처라는 것은 뭐 덩어리예요? 유전자. 저 실이 유전자. 그럼 유전자를 알기 위해서는 저 실을 좀 확대해서 봐요. 그렇죠. 자, 실을 좀 확대해보면 어떻게 보이면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꼬불꼬불한 이중 나선입니다. 저 위에 보면. 자, DNA 이중 나선입니다. 줄 두 개가 이렇게 꼬여있어요. 이게 유전자예요. 그럼 왜 이 유전자는 DNA라고 그러냐. 여기 보니까, 자, 줄이 두 개죠. 여기 긴 줄하고, 이 줄과 줄 사이에 이런 네 가지 색깔로 표현이 된 이 염기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유전자를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슨 식 구조예요, 이게? 조립이 되어 있는, 끼어 맞춰져 있어. 그럼 조립식 구조라는 것은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해체하고, 조립식 구조는 해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체를 하면 부속품이 딱 나와. 딱 보니까 여기 네 종류의 부속품이 나와. 그래서 이 염기라는 네 종류의 A 염기, T, G, C라는 네 종류의 염기가 이 흰 토막줄, 줄 토막줄, 여기 딱 붙어 있어요. 덧담배처럼. 그 다음에 이 토막줄과 토막줄을 이어주는 이 물질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줄은, 알고 보니까 줄은 뭐냐. 당입니다, 이게 당.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오늘 저녁에 제가 국수를 먹었는데, 국수를 먹으면, 국수는 전분입니다. 전분이 제가 먹어서 위장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 그 전분은 뭐가 돼요? 당이 됩니다. 당이 됩니다. 쌀도. 그래서 저 당을 가지고 저 줄을 만듭니다. 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 갈색. 그건 인산입니다. 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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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산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보면 인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기. 저거는 간에서 낸 거는 그래서, 염기, 당, 인산. 저 세 가지 물질이 딱 만나가지고, 덧담배처럼 형성이 딱 된 것을 DNA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자는 저 DNA, 네 종류의 DNA가 서로서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딱 네.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네. 그렇죠? 그럼 이게 길게 되면은 이거를 연결하면 이렇게 이중 나선이 됩니다.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유전자는 DNA, 종류의 DNA로 어떻게 된 구조구나? 나선형 조립이 된 구조구나.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이과대 땡길 때만 해도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네. 유전자 절대 그 유전자는 절대 안 변한다고 말하는 바람에
병이 뭔지를 모르게 됐어요. 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병이 생겨. 그런데 유전자는 안 변한다 라고 해놓으니까 병이 왜 생길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의학이 바보처럼 돼요. 유전자가 변하는 게 병인데 유전자는 안 변한다. 그러니까 병이 왜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오랜 동안 암이 왜 생길지 몰랐어요. 당뇨가 왜 생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유전자는 조직식 구조로 되어 있고 아주 쉽게 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아주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도 변할 수 있는데다가 혹시 구조는 안 변했다고 해도 이 유전자가 켜졌다가 어떻게 해요? 꺼졌다가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도 발견합니다. 유전자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야.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도 몰랐고,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병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저걸 어떻게 알아요? 병이 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현대의학 자체가 저기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질병을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1980년도 말 90년도에 들어오면서 우리 과학자들 유전자가 변할 수도 있구나. 유전자가 변하면 세포가 변하는구나. 그래서 병이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좀 이따 보니까, 유전자가 안 변해도 병이 생긴다. 이건 왜 이러냐. 유전자 변하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유전자가 켜져야 해서 될 유전자가 꺼져 있어. 혹은 꺼져 있어야 될 유전자가 뭐예요? 쓸데없이 켜져 있어. 그래서 괜히 언제 병이 뭔지를 알았어. 우리 의사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그 장면을 이거 뭐예요? 유전자. 금방 배운 거. 염색체. 네? 염색체. 그렇죠. 괜찮아. 염색체.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 봅니다. 네, 염색체를 확대해. 확대하면 뭐가 나올까요? 실이 나오죠. 이 실이 바로 뭐라고요? 유전자. 실이 유전자예요. 네. 자, 이 실이 나왔죠? 그렇죠. 실이 뭉쳐있다가 점점 풀립니다. 실이 확 풀리는 것이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유전자가 이렇게 염색체 뭉쳐있으면 유전자가 다 꺼져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실이 점점 펴져요. 그렇죠? 자, 펴집니다. 펴지니까 보글보글한 이중 나선형 유전자가 나왔죠. 여기 동글동글한 거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여기 있는 부분에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게 하는 스위치가 붙어 있어요. 스위치. 네.
그럼 스위치가 있어서 켜지고 꺼지면 그 유전자에 뭐가 통한다는 말입니까? 전기. 전기 통한다는 말입니다. 예. 네. 그럼 우리 여기 전구도, 테레비도, 컴퓨터도 스위치가 있고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면 분명히 뭐가 통한다는 얘기예요? 전기.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어쩌냐고 우리 몸에 뭐가 통하는 걸 배웠어요? 전기가. 전기가 통하는 걸 배웠어요. 전기가 통할 때는 반드시 그 통하는 전기가 흘러가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파장이 있다. 네. 모든 에너지는 이 파동, 파장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햇빛이 해로부터 지구에 올 때도 파장으로 그래서 파장에는 무슨 파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좋은 파장, 나쁜 파장이 있습니다. 아, 이런 좋은 파장. 아시겠어요? 네. 좋은 파장을 들으면 아, 아름답다. 나쁜 파장, 나 싫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몸에 어떤 파장의 전기가 흐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뭐가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건강 상태. 그래서 이사 선생님들이 뭘 찍어요? 파장을 찍어. 내 파장을 찍는 것은 뇌파. 그래서 뇌파를 보고, 아, 뇌파가 좋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건강해. 아니, 뇌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는 파장으로 나타나. 좋은 파장이 흐르고 있었냐고. 심전도. 예, 심전도를 보면 정상입니다. 심장이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문제네요. 이 심전도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 상태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된다? 파동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게 좋은 파동이냐, 나쁜 파동이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려면은요, 뭐 좋은 걸 먹어야 되나,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은 파동을 유지하느냐. 그래서 사람 할 때는 우리 몸에 좋은 파동이 나갈까요? 통할까요? 나쁜 파동이 통할까요? 네, 사람 하면은 내 파도 신경질 났을 때는 아주 나쁜 파동이 찾으면서 내가 뇌파를 좀 뇌파는 좀 닦고 맞아라고요. 그래서 저희 유전자가 지금 활짝 켜진 상태에 있습니다. 켜진 상태인데 어떻게 켜져 있는 유전자가 꺼지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노란색 물질이 여기서 나타났어. 아시겠죠? 다 보더니, 여기 동글동글한 거 있는데 가서 여기 붙어요. 여기 스위치 있는데. 아, 이제 여러 개가 나타났어. 그렇죠? 가서 동글동글 스위치 있는데 가서 따다닥 붙어요. 붙으니까 어떻게? 쫙 꺼져버립니다. 네. 여러분 몸 안에서 이런 현상이 계속 여러분 몸 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꺼져 있는 유전자 중에
꺼져 있는 불전자가 여기 있는 유전자가 지금 켜져야 되겠다. 왜? 여기 있는 유전자에서 뭐를 생산해내냐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 유전자가 지금 꺼졌다. 그럼 저 켜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쩌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 생깁니다. 매일매일. 왜냐면, 왜 암세포 생기냐고 그러세요. 아침에 설명했는데. 우리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속상해 그러잖아요. 예. 네. 속상해 그러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음 상한다는 뜻도 되고, 마음이 상하면서 동시에 내 몸 속에 뭐가 상한다는 말. 그래서 속상하다. 그 속상하다는 말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 속에는 세포핵이 있고, 핵 속에는 유전자가 그리고 속상하는 건 무엇상하는 그게 유전자 상황. 그러면 속상하면 속상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 상하면 유전자 상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 상하면 무엇상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하면 이렇게 뭐가 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몸이 상하는 거. 실제로 상해.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노한다든가, 예. 겁난다든가, 걱정한다든가, 절망한다든가,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포에서 발생산소라는 것이 생산되지, 발생산소가 유전자를 쳐서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네? 짜증을 내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전자 상해요. 그래서 암세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암세포 우리 사람 여러 사람 같이 살다 보면 다 사람들이 제각각 잘났어요. 네. 그 이쪽에서 보면 하나 잘난 것도 없는데 자기는 잘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개성은 개성이고 남의 개성은 개 같은 성격이고 그래서 서로서로 너무 안 맞아. 그런 스트레스 받고 속상해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네. 우리 남자 여자 부부 생활을 하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속상해 안 상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유전자가 변질 때 암세포. 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매일매일 암에 걸리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 여러분의 면역세포 중에 T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요. 켜지면서 자연항암물질을 생산해서 매일매일 암은 자연치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네. 우리 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웃으면 예, T세포, 예, NK세포 뭐 비슷한 세포 예, 자연항암물질도 잡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잡습니다. 속상한 것보다 속상함은 암세포 생기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속상하면 우리 몸에 절류 흐르는 절류 파장이 있다. 우리가 기쁠 때 사랑을 느낄 때 희망을 바칠 때 남을 용서하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용서하고 나면 기분 좋습니다. 네. 기분 좋으면 웃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게 살지 말고 웃으면서 뭐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는 것은 내 몸속에 흐르는 전류를 좋은 파장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유전자 바꿔졌습니다. 암세포가 생겼는데 지금 저 유전자 켜져야 됩니다. 켜져야 되면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여기에 와서 이 필요한 유전자를 복사를 해요. 저게 유전자 복사기. 그래서 유전자가 일단 켜지면 유전자를 다 복사해가지고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한 유전자 복사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탁 만드는데 씁니다. 사용돼요. 지금 암세포가 생겨서 복사를 하러 지금 옵니다. 자, 좀 계속해요. 그런데 꺼져있어.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낙농.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란색 물질 떨어져 나가면서 자, 여기 이 유전자가 켜졌어요. 그럼 이거 지금 복사해요. 복사 다 하고 나면은 또 노란색 물질이 와서 착 해서 기동차죠. 이걸 여러분 알아서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 손 들었다 하면은 청량리 행이다. 여러분 전혀 몰라요. 암세포 생기 모르고 유전자 켜지는 줄도 모르고 꺼지는 줄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안다는 거 별로 없습니다. 네. 이것도 모르면서 뭘 알아요? 이게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 죽여서 암세포 죽이냐 암세포가 생기고 그 생기는 암세포를 죽이냐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이 중요한 과정을 여러분 몰라요. 뭘 한다고 까불어 샀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이런 희한한 귀신곡할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과학자들이 이거 몰랐어. 우리 의사도 몰랐어요. 이거를 발견하고 우리 의사들이 뭐라 그랬게? 이야, 이거 뭐 고칼로시네? 그래서 의사들이 이거 발견하고요. 기가 팍!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이 환자한테 해준다는 것은 부르도자 앞에 뭐예요? 귀신이라는 부르도자 앞에 인간이 삽질하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 의사들이 해주는 게 지금 질병들이란 게 다 유전자가 잘못돼서 켜져야 될 유전자가 안 켜지는데 우리 의사들이 꺼진 유전자 하나 켜주게 할 수가 뭐예요? 그러니 병 못 나는 거지. 그러니 병원에 사는 건 기껏 약 줘가지고 못해요. 암세포 죽여주고 뭐 암세포 죽여주면 뭐해요? 매일매일 암세포 속상하고 또 생기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것은 치료 증세 치료밖에 못하고 이 귀신들이 뭐를 해요? 꺼진 유전자 켜 지금 그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의사들 귀신 곡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런 다큐, 그럼 다큐. 다큐가 뭐예요? 다큐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기록영화 옛날에 인생적 다큐.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네. 이걸 기록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레비 방송까지 했습니다. 미국 세계 각처에. 한국에는 이게 안 들어왔어요. 자, 그 방송 제목이 뭐게? 네. Ghost. Ghost는 뭐예요? 요즘이야. 과학자들 제목을 당시 Ghost in Your Genes. Genes가 뭐예요? 유전자 중에 당신의 유전자 안에 뭐가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은 우리 과학자들 이게 뭔지 뭐예요? 모르겠다. 자, 이유를 알아야 저 귀신의 정체를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왜 지금 현대 의학 우리 의사들의 기술은 좀 못해요.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 아까 그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전혀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낼 수가 뭐예요? 없는 상태가 암 환자 상태예요. 암을 치유하는 거예요. 유전자 꺼져 있는데 치유를 못해요. 왜? 아무리 여러분 암을 확실히 치료한다고 해도 치유 안 됩니다. 암 중에 요새 암 조기 발견을 많이 합니다. 조기 발견. 근데 이제 암이 제일 일찍 발견할 때 1기는 1기, 2기, 3기, 4기.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더 일찍 발견해요. 그 암을 1기가 되기도 전에 발견해요. 그런 암을 연기암이라고 합니다. 이 연기암 때 발견되면 참 억세기 재수 좋은 사람. 네. 연기암은 왜 그렇게 억세게 될 수가 좋냐 하면 암이 조그만 암인데 대개가 1cm 미만입니다. 이 조그만 암 덩어리가 있는데 이 암 덩어리 주위에 두꺼운 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암. 그래서 이 암세포가 이 밖으로 나가지 뭐예요? 못한 상태 암을 연기암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암 때 딱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만 싹 떨어내버리면 끝이에요. 유방암에도 연기암이 있을 수 있고 자궁암에도 연기암이 있을 수 있고 싹 떨어내면 끝이에요.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게 어머 얘네들 참 재수 없애게도 좋은 연기암. 그럼 그래 내가 누군데 그래서 하면서 그럼 이제 한 잔 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삼겹살 한 잔 내고 아침 이슬도 그래서 이 사람은 100% 완치야. 왜? 암을 100% 제거해. 왜 바보지시게? 내 몸에 연기암이지만 뭐가 생긴 거예요? 암이 생겼어. 그럼 암이 뭔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내 몸에 암이 생겼는데 큰일 날 뻔 했는데 그럼 암이라는 건 뭐냐? 내 정상세포, 정상유방세포가 암세포 변질된 거예요. 그것은 유전자가 유전자는 왜 변질된다? 이 정도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이제 때렸으니까 끝. 그러니까 병이 뭔지도 모르고 병이
치료받고 100% 성공적으로 치료받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누군데, 내가. 나는 재수 억수로 좋은,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옛날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 계속 삼겹살 먹고, 술도 가끔 몇 잔씩 하고, 담배도 피우고, 뭐, 짜고 몇 개 먹고, 또 기름도 먹고, 튀긴 음식 먹고. 내가 누군데. 나는 이제 애군을 뭐예요? 뗐다, 뗐다, 이제 암, 연기한 그러지, 다시는 안 돼. 천만의 말씀. 암이라는 건 한 번 걸리면,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번 돼. 계속 유전자돼요.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는데, 안 생기고. 떼냈다고 암이 이제 다시 안 생겨? 그건 완전히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여자가 한 1년 반 지나고 허리가 아파. 오늘 와서 찍어보니까 허리에 암이 퍼져있어. 아 보니까 이쪽 유방에 뭐예요? 유방암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바보 짓입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저걸 알고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 암이 그 나도 모르고 암이 뭔지도 모르고 때리니까 예 때렸다 유치원생이겠지. 지금 병원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의사로서 도저히 그런 식으로 의사처럼 못하겠더라. 도저히 완전 아유 뭐 1년 반 전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재발하시고 왜 재발했냐 그것도 안 물어봐. 그것도 알아보려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왜 재발했어요? 재수 없어. 1년 반 전에는 재수 올해는 재수 나는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 벌고 뭐 하고 투자하고 이런 데는 참 유식한데 건강에는 이렇게 무식하다고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도 무식해. 건강에는 의사한테 다 몇 개. 자기 몸을 왜 의사한테 내? 의사한테 몇 개 말해. 의사가 저거 유전자 켰다 껐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런,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병 걸려서 죽는구나.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뭐만 하고, 약만 쓰고, 치료하고, 수술. 원인은 뭘지 몰라. 그래서 참 지금 현대의학의 시스템은 사람도 우리도 여러분도 무식하게 만들고 누구도 무식해져요. 의사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제가 한번 보시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다가 이런 게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되니까 우리 현대의학자는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강의를 들어서 알면 의사들이 하는 일이 별로 중요한 일이 뭐예요? 아니란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되면서 지금 현대의학에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지금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러면 야, 저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의학계도 이거 귀신 고칼로 귀신 유령 고스트라는 게 유령 그러니까 이게 무슨적 현상이다? 영적 현상, 귀신적 현상. 응? 여기까지는 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지금 이까지 가 있습니다. 현대외 여기까지 여기 최첨단. 그러면. 저 노란색 물질을 조사를 해보니까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은 이 며칠기란 물질. 저것이 참 희한하게 움직여.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스위치에 가서 팍 붙었다가 정확하게 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때가 되면 어떡해요? 팍 붙었다.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는 어느 우리 인간 수준의 기술로는 근처에 갈 수도 없는 어떤 인간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지능이 있는 어떤 존재가 유전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보다 높은 수준이 귀신 수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은 지금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운영을 할 수가 뭐예요? 없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영적인 차원의 인간 수준을 초인간적인 수준의 지능과 기술. 그렇죠? 로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데까지는 인정을. 그래서 지금 우리 의사들은 저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아주 초보 단계지.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여러분의 기대를 걸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이제 초보 단계, 이제 이거 발견했어요. 그런데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초인간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는 여러분의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때 박수 한번 쳐야 합니다. 이때 한번 웃어야 돼요. 우와! 어떻게 하냐?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나를 살아있고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저거 해가지고 암세포 죽이죠. 감사해요, 아내. 이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도 종류가 많아요. 어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와, 인간을 만들어야 인간의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안 만든 하나님은 몰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도 일일이 귀찮아서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인간을 만들었으면서 그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뭐 하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거 다 이런 걸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이게 유전자를 공부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막 탁탁탁탁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해주십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다. 그 하나님은 괜찮다. 천천히 믿더라. 근데 이런 영적인 에너지는 믿을수록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바뀝니다. 박수를 세게 치시는 분은 제 말을 믿어, 그렇죠? 저 뒤에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이상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친구가 앉아가지고 뺏다락하게 해가지고 놀고 있네. 이러면 엔도핀 나와요. 엔도핀 충분히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 될 어떤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전자 저게 노란색 유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저절로 되는 것이야. 이 뭐든지 저절로 된다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 옛날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과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무식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뉴턴이라는 정말 위대한 물리학자가 나타났어요. 바로는 사과가 다시 책을 읽고 사과 툭 떨어졌구나. 그래서 뉴턴도 그 머리 좋은 뉴턴도 뭐라고 생각했대? 이건 모양이구나. 이걸 쓰면 저절로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 무식한 사람. 근데 뉴턴은 물리학자로서 뭐를 공부하는 학자냐면 운동법칙을 연구하는 학자였죠. 그러니까 사과가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과가 움직여서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어떻게 해요? 위치가 바뀐 거야. 사과가 위치가 여기 있다고 어떻게 해요? 네, 나 어쩔 수 위치를 바꾸고 운동한 거야. 네. 모든 운동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네. 이상구 가만히 있는데 저를 가겠어요. 이상구 뭘 해요? 안 그러면 누가 뒤에서 밀어줄지. 그렇죠. 내 힘 아니면 남의 힘. 힘이 작용되는 운동인데 그런 뉴턴이 그거를 그 운동법칙이라고 해요. 그건 참
좀 가보고선 법칙이긴 하지만 누가 보고 그런데 사과 떨어질 때는 사과라고도 하면 저절로 위치를 받고 그 말도 안 되는 걸 뉴턴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사과 한 개 더 뜨고 좋아? 저 사과도 익었구나. 아직도 무시죠. 세 번째 사과. 자, 운동했잖아. 사과가 위치를 바꿨잖아. 그렇지. 그러면 힘이 작용한 거야. 그만큼 그게 무슨 힘일까? 이래서 인력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유전자가 지금 왔다 갔다 켜졌다 켜졌다 하면서 뭐예요? 저절로 되겠지 뭐. 이러면은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유전자 켜졌다 꺼졌다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는 반드시 어떤 굉장한 힘이 작용합니다. 근데 힘은 힘인데 무식한 힘이 아니라 뭐를 훤히 알고 있는 데서 온 힘이에요. 인간의 모든 것을 관통합니다. 2만 여종류한테는 어떤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우리 의사들보다 더 잘 아는 네. 초인간적 지식을 가진 존재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건 뭐 예수를 믿건 뭐 절에 가건 상관없이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돌봐줘서 건강과 행복을 유지시켜주고 있는데 감사해야 됩니다. 박사는 무슨 치료하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좀 진리를 이용해서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치료하는 게 제일 낫다 싶어요. 어떤 무슨 치료는 막 무조건 무술해! 우리 문박사는 무슨 말한 얘기를 해놓고 웃자! 네, 이거 참 좋아요. 네, 어떤 한참 온다고 하면 내가 실험실도 잡고 그러니까 웃을 이유가 뭐예요? 뭔가 있어야 돼요. 잘하는 게 무조건 자고 하면 무조건 치료지. 네, 뭔가 뭔가 있어야 돼. 웃을 일이. 네. 그래서 이상해. 세상에는 웃을 일을 찾아보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공부하고 웃을 일이 많아. 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뇌파를 보여드린다. 좀 그렇죠? 생활을 하실 때 잡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걱정 저 걱정 잠시 기분 좋다가 또 나빴다가 아 걱정
걱정이 됐다가 괜찮겠지 그랬다가 아마 아닌 거야 이랬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내 속을 흐르고 있는 하는 점에다 잡념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트레스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파. 자, 저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를 감마파라고 감마파는 베타파가 밑에 알파파보다는 주파수가 빨라요. 그런데요. 더 빨라요. 훨씬 더 빠르고 그 다음에 각 파장의 모양이 어때요?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굉장히 불규칙적입니다. 좋은 파도 가끔 있는데 아주 찌끔하고 삐죽하게 올라왔고 그런 것들은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감마파라는 것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그래서 마침내 이성을 뭐예요? 잃었다. 잃었다. 어떤 경우야? 그래서 남자가 이성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뭐 하나 집어던져. 나중에 깨놓고 후회하지 마. 이성을 잃으면 이성을 잃게 하는 근데 이성을 잃게 하는 장모님들이 주로 마누라들입니다. 여자들은 남자 야올리는 대로 살수 있는. 하여튼, 그, 뻔히 알면서도 이 정도 하면 남자가 뭐 집어 던질 거라 하고서 똑같이 가요. 여자가 막 밀어붙여. 그건 어떻게 하느냐? 4절, 5절까지. 1절만 하면 남자가 그만해. 알았어. 알았다 그러잖아.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여자가 부른 척도 안 해. 당신은 말이야.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나를 무슨 내가 지난번에도 당신 말이야. 그랬을 때 내가 그랬잖아. 당신 왜 그랬어? 진짜 왜 그랬어? 그만하라니까! 그만하긴 왜 내가 그만하라니까? 미친! 여러분, 감마파. 예. 자, 여러분의 지금 내 팔을 찍어보면, 다 무슨 파게? 알파. 알파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이 잡념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강에 집중하지. 야, 재밌다. 야, 맞다. 아, 그러네. 예. 잡념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뇌파가 좋은 뇌파, 알파파가 되려면 어떤 진리에 집중해. 그리고 감사해야 돼. 그리고 예. 그리고 뭘 느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순이가 나와서 참을 하고 뿅가 안 가. 그때 알파파예요. 이야, 저런 중요하다. 그래서 진, 선, 미. 이 진, 선, 미가 그리고 진, 선, 미는 뭐의 속성이냐? 사랑의 속성.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사랑은 선해야 됩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치고 더러운 사람 봤어요. 사랑치고 악한 사람 봤어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 선, 미. 믿음, 소망, 사랑.
다시 우리의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상태는 무슨 파가 어떤 파동이 여러분의 몸을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결국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진선미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오셔서 이런 강의 들으면서 야 맞는 말씀이야. 그래 네. 참 이 성남까지 오셔서 이렇게 해주는 거 참 감사하다. 이 교회에 감사합니다. 예? 예. 입장료도 안 받고 점심도 공짜로 주고 선해요 안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해가지고 돈을 못 벌어. 여러분 공짜로 오니까 돈을 못 벌어. 이런 거를 봉사라고 부르는 거 아시겠어요? 봉사는 진실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아름답습니다. 아, 네. 그래서 돈은 안 되지만 제 유전자는 여러분이 아시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켜져 있고 제 내판은 알파파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70이 돼요. 제가 이제 5월 13일이 되면 70입니다. 생일이 다 됐네요. 네. 근데 생일은 남을 때 미국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생일 선물 보내줄 필요 없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70이에요. 이제 한 20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오늘 며칠이죠? 네, 딱 20일밖에 안 그래서 그래서 70이면 대개 유전자 다 꺼져 있습니다. 그 유전자 꺼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내가 갑자기 본 거예요. 이거 어릴 때는 다 지나갔나 죽을 준비해야 돼. 저는 죽을 준비할 생각 아무 없어. 앞으로 한 내가 120살까지 살 예정. 120까지 못 살더라도 120까지 살 예정이다. 이런 거 살면 더 오래 살게 되겠지. 근데 우리 친구들 말하는데, 정말 뭐 그래 오래 살면 뭐 살아보니 다 그저 안 그렇잖아. 이래가지고 피곤지. 그게 베타파에 너무 익숙해. 알파파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선미를 더 이상 추구하지 왜? 베타 감정. 지금 뭐 그런 세계를 좋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다음이 짧아. 뭐 그래서 괜히 내가 부정적일수록 베타파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건강 상태는. 나의 정신 상태가 그래서 어쩌냐고 제가 근데 내가 긍정적이 되고 싶어요. 우리의 문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웃으세요 해도 웃으면 좋겠지. 이제 안 웃으시면 돼 우리야.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뭐예요? 안 돼.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될 거야.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사람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생각도 나야 나요. 그걸 어떤 때 모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들놈이 그렇게 애를 미긴 거야. 이놈의 새끼 자동차 팍 쳐서 내가 그런 생각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그게 내 생각도 아니야. 근데 슉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들어온다. 생각이 들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 그래서 내가 슬픔에 사로잡혔다. 분노에 뭐요? 사로잡혔다. 인간은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 생각이 내게. 그래서 내게 아닌 것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는다. 그것이 귀신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귀신의 영이다. 그런 것을 영적인 힘.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쁜 생각을 주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분노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걸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감사주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유전자가 안 꺼져. 그것이 진, 선, 믿. 믿음, 소망, 왜? 사랑이 될 거예요. 유전자가 켜져서 병이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배우셔야 되겠죠. 그걸 배우십니다. 그걸 배워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켜면서 그런데 이 악 귀신의 생각은 나를 죽이려는 생각이 귀신의 생각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막 쳐들어요. 그래서 이게 막 생각하시려 해도 소용없어. 막 들어와. 그럼 이제 남자들이 막 그런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해요? 숨 먹고 곤두레 맘대로 취했어. 그럼 더 이상 뇌가 마비가 되니까. 안 그러면 마약하고. 그래서 그런 게 다 술, 마약 이런 게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귀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귀신이 나쁜 생각을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고 이게 이제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테레비 화면에 테레비가 원하지 않는 영상이 뜨는 것은 그 테레비 속으로 뭐가 들어오는 거? 예, 방송국에서 보는 전파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이라는 마음의 영상이 있는데 그 마음의 영상에 예, 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 귀신이 어떤 나쁜 생각을 그 영적 신호, 영적 파동, 그래서 저는 그걸 영적 파동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내 마음을 나도 보여.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치겠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에 무슨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두렵다. 이렇게 고마운 말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 제가 연세대학교 출신 아닙니까? 연세대학교 기독교 대학이에요. 하나님 뭐 성경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생각하는 게 무슨 귀신이 들었다. 근데 보면 이제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면 유전자를 알고 유전자는 분명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뭐예요? 에너지에 의하여 조직이 됩니다. 그것은 뇌파가 어떤 뇌파냐에 따라서 달라요. 뇌파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영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돼요. 내가 진리를 듣고 있느냐? 거짓을 듣고. 거짓을 듣고 있으면 베타파가 무슨 파가 되려고 그래요? 감파가 되려고. 에이 짜증나. 자꾸 거짓말만 하고 있어. 네. 근데 오늘 저녁처럼 여러분이 진실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의 메타파가 변해. 지금 알파파가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쁜 영은 나쁘게 뇌파를 변화시키고 좋은 영은 좋게 변화시키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결론을 하나 내올 수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는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한다. 맞죠? 좋은 영이냐 나쁜 영이냐 따라서 우리 몸을 흐르던 전기의 파동이 변하죠. 이 영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나 중력이나 이런 물리적 에너지 위에 있는 차원이다. 그런 에너지들을 지배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력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은 물리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걸어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받을 때는 물리를 걸어가라. 중력이 없었죠. 그 영적인 중력이지. 그런데 문을 쳐다보고 하니까 어때? 빠져야 안 빠져. 영적.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하고 이 마귀의 거짓 사단의 영적 에너지는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는 본질이 사단입니다. 진선 및 믿음 소망 사단. 근데 이 사단의 특징은 강제로 뭐를 안 해요, 강제로. 우리 한국 사람의 사랑은 강제적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사귈 뜻대로. 내 뜻대로 해야 돼.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과 한국 사람이 정말 다른 점인데 그거는 미국 가면 상대방에게 뭐를 줘요?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요. 강제 안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낳기를 원해. 내가 이 사람을 참 사랑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무슨 차가 버섯이라는 게 있더라. 그 비싸. 그걸 돈 주고 사가지고 보내.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뭐 확인해야 안 해요. 너 먹었나? 안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받아. 이게 사람 아니야. 먹든 내가 보내는 것은 내가 보내는데 이 사람이 이 망자가 이 친구가 그거를 먹든지 안 먹든지는 그 사람 자신이 결정하도록 놔두는 게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김정일이 같은 놈이 살아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 없어. 그런데 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어떤 사람이에요? 김정일이 같이 나쁜 놈이 있으면 당장 어떻게 해요? 확 죽여버리는 하나님이라. 야, 그게 하나님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김정일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김정일이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왜 그래서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이상구 박사의 강의를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그렇게 기다렸구만.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서 갑자기 그럼 하나님은 통곡합니다. 정일아 네가 그렇게 죽어버렸고 이를 어떻게 하냐.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도 만약 김정일을 하나님 미워한다면 이상구까지 포함해서 우리도 살아남은 놈 한 놈도 없어. 그놈 궁이 알고 인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불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네. 그런데 이 광전은 이 귀신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란 말은 나한테 나쁜 생각을 넣어주고 싶으면 잘 마음대로 넣어준다. 강제로 그렇죠. 그래서 막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악한 영을, 악한 영파를 받을 때, 그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막습니다. 누가 막아줘야 돼요? 하나님 막아줘야 돼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악령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하고 좀 있으면 뭐예요? 아, 마음이 차분해지죠. 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을 어디로 몰아가요? 절벽으로 몰아갑니다. 그걸 뭐 하다가 하려고 뛰어내리게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는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모든 질병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네, 악령 귀신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에 가장 본질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돈 나오지 않습니다. 돈 나오는 방법 제가 잘 알아요. 뭐 이렇게 긴득 쌓아놓고 막 선전하고 이거 이 세미나 기간이 지나면 이게 한 봉다리 20만 원에 15만 원에 드립니다. 하나도 없잖아 지금 여기. 왜 돈 안 드는데 제가 이거 돈이 안 되는데 네. 진실만 얘기하는 진실 진선미를 주고 그게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영, 마귀의 영을 뭐라 그래요? 사망의 영입니다. 그래서 저거 한 절만 보고, 그래서 이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예수를 배반한 제자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늘 줬다고요? 마귀가. 잘 보세요. 3절, 2절 보세요. 누가? 마귀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넣었다. 근데 그걸 넣어줄 때 가룟 유다가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넣어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마귀가 자꾸 이런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든지 나쁜 생각을 할 때, 그거는 그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고, 누가 넣어준 생각이라는 걸 알아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뭐요? 있어요. 왜 마귀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를 뭐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쌍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으니 부디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어줄 때마다 나를 부르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줘서 그 마귀가 그런 나쁜 생각을 주지 못하도록 할 것이요. 네가 혹시 받아들였더라도 나는 너를 기꺼이 뭐요? 용서할 것이다. 안심하라. 그래서 그 나쁜 생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 마귀의 나쁜 생각을 막아주어서 너를 쉬게 하냐. 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냐.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유전자 차원에서 분석하는 성경하는 말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성령, 생명의 영역,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게 하게 돼서 한번 우리 여기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잘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이제 기반은 오늘 저녁에 닦아놨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좀 더 깊이 자세히 해가지고 정말 건강해지는 이 놀라운 영적인 길,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세미나에 제가 이번 4월에 성남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는 그런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의 나쁜 파장을 알파파로 만들어서 우리 심장이 잘 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몸에 생긴 암세포를 죽여주는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과연 유전자 미학적으로 보아도 진리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주님, 이 세미나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